와처 TMI. 일단 와처 기본은 문화를 강화하고 추월마요를 먹으면 되겠죠. 참 왜잖아요. 그래서 분화 강화하고 단을 잡고 필멸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잠을 잔단다. 정권수양. 정권수양을 강화하면은 14 데미지나 되기 때문에 아주 든든하죠. 그리고 진노에서 나가서 딜 2배 페널티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고, 불의 고리는 안 쓰는 카드고, 평가는 가끔씩 씀. 와처 그냥 추월 마요 나오면 되잖아. 아닌가? 아닌가? 어, 혼자얼은 당장 필요 없는 카드긴 하지만 심장전에서 정말 좋은 카드라서 미리 집어두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운명 가르기도 아주 평범하게 좋은 공격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집 같은 건 별로. 뭐 아이스크림이 있다던가 이러면 온픽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겠네요. 당장 쓰기에는 운명 가르기가 손절보다 훨씬 좋을 것 같네요. 와처 핵심 운영은 진노를 통해 피해를 두 배로 늘리는 건데, 진노 이외의 카드들은 진노를 늦게 잡히게 하면서 딜 템포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와처한테는 진노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이 말. 뭐 보스도 6강령이고 엘리트 라가블린 같은 게 나오면 마술 칼날도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쓰는 검. 자,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진노 카드가 매우 중요한 만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1 에너지 명상 카드입니다. 얘네들은 명상이 2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결국에 에너지가 마이너스 1이야. 사기 카드들입니다. 사색, 무해, 내면의 평화, 얘네들이 해당됩니다. 근데 사색은 좀 아쉬운 게 와처는 이제 추월 먹고 추월 명, 그러니까 진노 명상에 추월을 섞어서 무한덱 돌려버리면 밸류 무한이 되는 기적이 가능한 캐릭터인데 사색은 턴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아쉽다 하지만 버린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보존하는 정말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썸. 자, 와처한테 이제 중요한 게
진노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또 중요한 게딜 높은 카드 긴 한데, 지금 정권 수양 운명 가르기 마술 칼날 정도면은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진노하지 않는 카드를 더 추가하면 진노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딜 템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카드를 안 넣을 것 같아요. 진노가 나오면 진노를 넣을 것 같고, 진로. 소주를 암시하는 것인가? 카드를 안 넣는 이유는 진노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 왜 개소리만 하고 있지? 분화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격만 써도 12댐 차이 나기 때문에. 다른 애들 강화 한번 한다고 12댐 차이 나는 거 없는데. 역시 와처다. 힐이 모자라. 포션은 아끼고 싶은데. 육각령 잡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아서. 엘리트 정말 쉽게 잡는다잉. 육각령 잡을 거면은 일진광풍까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타격 수비가 제거가 좀덜 돼서 이게 도움이 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될 거야. 아님 말고. 무에나 격분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고명상 카드가 나오면, 아니, 1코 명상 카드가 나오면 마이너스 1코 카드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계속 말했던 거지만 진노가 와처 딜 템포를 크게 올려주기 때문에. 아니, 공카 다 먹으니까 노갈나오네. 거제한텐 겜. 일막에서 공카 다 먹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광풍이나 정권 수양 강화하면 될것 같은데.
육각령 잡을 땐 사색 강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이렇게 세네 진짜. 뭐야 이거 미친 게임. 아니 26딜씩 때리고 있어. 떠라 이 게임. 워처가 취약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취약 효과도 두 배나. 육각령을 잘 잡으려면은 분괴까지 들고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손절 먹었으면은 방어 문제 없을 텐데 이거 손절 없어가지고 육각령 앞에서 자야 될 것 같은데. 손절 많이 아쉽다. 아. 어 분인데 어 잠깐만 큰일 날 뻔. 서훈에서 6대 맞음. 님들은 서훈하지 마세요. 심판은 써보면 괜찮은 카드긴 한데 지금 부족할 거 없는 와처라 쓸 일 없을 것 같고. 염원은 이제 여유 있을 때 올드 스톨링 하기 좋은 카드고 힘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덱이 약해서 약간 힘 필요할 때 그럴 때 전지 여러 개 쓸 때 좋죠. 전지로 전지 쓰면 카드를 엄청 많이 쓸 수 있어서. 사색이나 이제 앞으로 먹을 파워 카드 같은 걸 강화해야 될 것 같아서 행용한 망치는 별로일 것 같고 검은 별이나 아스트로라베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전지는 전지에 쓰는 게 좋죠. 전지 전지. 추월이나 마요 같은 거 돌려주면. 아이고 너무 잘 나왔네. 근데 이제 갖춰질 건 다 갖춰졌으니까 여기서 강화 열심히 하고 제거 열심히 하고 추월 마요를 찾으면 되겠네요. 추월 마요가 끝까지 안 나올 것 같으면은 대체품이라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타격 수비를 중점적으로 제거하면 될 것 같고 길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엘리트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엘리트도 잡으면서
진행을 하죠. 상점 가야 확정 제거라 요쪽 상점으로 갈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 요쪽에 이제 물음표 많고 불 많으니까 요쪽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덱이 얇으면 그만큼 강화 카드를 여러 번 쓸 수 있게 돼서 강화 의존도가 더 크니까. 고기 뜬 거 좋다. 함공카 뭔데? 어? 가나요? 와쳐 가나요? 와쳐 고나두 띠리 띠리 띠띠 띠리 띠. 이제는 마술 칼 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띠리 띠리 띠띠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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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리 띠띠리 띠리. 분괴까지 쓰고 싶은데 다음 턴에 쓰는 게 더 낫겠지. 포션을 뭐야. 이짐 실수함. 무에 썼어야 했는데. 어, 꿀잼. 아까 분괴까지 쓰는 게 맞았나? 네, 모르겠다. 65. 잡칠이나 하면 되겠네요. 강화한다 그러지 않았나 근데? 지금 강화할 것 딱히 없긴함. 땅절고 일진광풍이랑 잘 어울리죠. 길봐. 어, 딜 봐. 딜이 모자랄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수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방피도 돌려차기도 좋은 픽이지만 더 좋은 걸 찾으러 합시다. 엘리트 되나? 포션 없으면 힘들 것 같은데. 쫄아 버리고 말았다.
뭐야? 쉐어 어디 갔어? 너희 자식 쉐어를 어떻게 한 거야? 요행. 너무 강한 와. 저. 상어 먹는 애플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게 먼저 있어야 돼. 그 마음의 요새. 마음의 요새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마음의 요새가 제일 좋아서 마음의 요새를 노릴 건데, 마음의 요새가 안 나오면은 이제 아까 그 손절 그리고 이 뭐임 이거 저지 뭐 있네 뭐 이런 영혼 방패 같은 것도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그거랑 그 맹공 대체 카드 넣어봤는데 뭐 암튼 얘네들 나온 게 다행인 것 같다. 제가 공격할 거면 무에 들고 가는 게 나을. 아이 공격 안 하겠지. 확률 25%. 행이 아니 30카 나오는 거 좀 그만해. 카드 하나를 복제합니다. 복제할 거 없는데 골칫거리 복제하면 될 듯. 부재할 거면 지금 분화 격분까지 있으니까 무에나 정신후향 정신후향은 확실히 복제 못할 거 없지. 응 안해. 호호 으아 아하 모임? 행이복에 골칫거리 좀 치워줄래? 내 팽이 좀 보게. 장화 보스 투사네요. 시간의 모래를 써야 일이 안 모자랄까?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투사는 체력이 반피 아래로 내려가면 66딜 정도를 때리니까 반피를 한 번에 깎을 수 있을 정도의 공격을 한 번에 하는 게 좋은데 마침 포션도 없는 게 시간의 모래를 쓰면은 확실히 잡을 것 같은데 결국에 시간의 모래가 들어가면 템포 빠른 전투에서는 손해를 보게 될 거라. 시간의 모래를 안 써도 될 것 같으면은 안 쓰는 게 맞는데 시간의 모래를 안 쓰고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외롬. 와, 너무 아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시간에 모르는. 교훈으로 나머지 카드들 강화해주면 좋겠죠. 전지 먹고 여기서 전지 하나 더 들어가는 것도 괜찮았을 듯. 커피 먹고 고기 믿고 삽질하는 게 좋아 보여요. 엘베 초커랑 부서진 왕관은 너무 안 좋아 보임. 커피가 좀 마음에 안 드네. 밥 있으니까 불 많이 보고 잡히 길은 블리트 길로 정해져 있으니까 출발이 납시다. 아, 서순. 서순은 서순인데 중요한 서순은 아님. 마트 샵 작은 상자 다 모았네. 무회가 정신수양의 격분까지 있어서 좋은 픽일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네. 다음 매우새 언제 줄 건지? 시간에 뭐래. 이제 짐 됐다. 투사전에서 좀 힘들 줄 알고 나왔는데 그만큼 힘들지가 않았어. 아니, 트레이겜 아이씨. 이제 돈 주고 마음의 요새 샀기 때문에 전투하면은 마음의 요새가 나올 거임. 낡은 동전. 그래, 방어는 교훈이 해줄 거니까. 상점놈아. 서순인가? 죽이면 서순 아님.
와, 잉크병각. 마요도 나왔으니까 이제 추월 아니면은 딱히 먹을 것도 없을 것 같네요. 깨시를 때리는 게 더 나았을까? 잘 모르겠고. 아니 킬각이 킬투야. 킬각보다 잉크병각. 병폭풍. 내 운명 가르기. 운명 달랐다고. 어우. 도군가가 아쉽구요. 엥? 야! 쓰레기임. 볼. 아니 마요 강화 안 된 거 맞음? 아니,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아니 효은 뭐 하냐고. 학습이라도 쓸까? 추월 안 떴는데. 어허. 아. 두 판으로 부족한 방어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도 있겠다. 방어도가 지금은 모자란 게 맞아서. 말을 좀 이사하겠나. 방어도가 지금 모자라서. 등록 켜니까 나오길래 일진 광풍인 줄 알았네.
마요만 강화되면 어려울 게 없어 보이는데. 작은 상자 3스택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아니? 아이, 거지가네, 진짜. 안녕하세요. 결국 강화되긴 됐네. 음향성
뭐가 제일 필요 없지? 교훈. 어우 역겨워. 들어도 역겨워. 다음에 옷에 뭐냐? 데우스 마키나 망겜 개망했네.
답이 없네. 야, 사실 이게 맞춰가 아닐까? 엘리트 가야 되는데 잘못 눌렀어요. 그래, 이게 맞춰지. 인생 뭐야? 아, 노래방했어.
그냥 별 거지 같은 카드 쓰지 말고 거지 같은 주얼 마요나 넣으십시오. 뭐야 이건 또. 딜 맞고 좀 이상해졌는데 괜찮아. 그래 이게 맞춰지. 두 장 변화도 좋을 것 같고 특별한 유물도 좋을 것 같네요. 얇으면 제3의 눈이 필요가 없어. 두꺼우면 제3의 눈 좋은 카드인데. 들어 있으면은 부복도 괜찮고. 하지만 들어 없지. 치약 탄식? 아니면 펜터? 아니면 식권? 제거는 이제 이케바 라그인데 라그는 더 쓰다가 지워도 될 것 같고. 강철의 성광 좋네요. 어떻게든 못 먹을 수 없나 했는데 집에 왓츠빙 뜯는 정신 나간 자들. 적군 손절까지 하면 되겠죠. 근데 1코 명상 4평이면은 아휴 또 드롭시 가는 건가?
골드를 30 얻습니다. 와처 돈 뜯는 미친 자들이랑 와처 뒤통수 치는 미친 자들. 역시 첨탑에 미친 자들밖에 없어. 염원 못하나? 호박칩 알 알 필요 없어. 골드 못 참지. 아 들어줘. 골밖에 하지 말고. 잘못 썼다 이러면. 보스가 약화 안 건 건. 과로님 과로님 섀도우 버스 모드 유튜브에 없던데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예. 현실 지배가 대액마랑 평가 봐줄 수 있고. 교훈은 도갈이라 별로 안 땡기는데. 뭐 망치 나올 수도 있긴 함. 그래도 별로 안 땡김. 현실 집에 어차피 평가 지울 거면은 필요 없는데. 노갈이라 망치 괜찮을 것 같고, 방울은 필요 없고, 성수도 염원 잘 쓸 수 있게 해줘서 좋을 듯. 와, 기적. 기적이다. 골드 다 달라.
정말 마음에 안 드네. 뭐야, 왜 때려? 20% 당첨됐다. 힘포션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 몰라. 알약이다. 알약. 굳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 딱히 돈 쓸 데도 없네. 파워 카드도 없어. 염원 줄까? 염원 주면은 힘 없어서 안 될 것 같은. 결국 힘이 있어야 되니까. 지울 게 없네, 그러면. 이제 추락에 격분 뜨는 거 아님? 휴, 개시계 맞을 뻔했네. 2단계 게임. 파워 좀 줄래? 좀 줄래? 언리미티드 파워. 아니 이런 시드는 그냥 대놓고 죽으라는 시드 아님? 아니 뭐 파워 없으면 이렇게 이기는데. 똑같은 시드가 다 있네. 아, 소스.
아워 내놔 임마. 파파파파파파워. 와, 저 듣. 예시의 쩔쩔맨. 아니, 그래. 두지 마, 그래. 슈슈. 능숙? 심호흡. 심호흡 등에 쓰면은 오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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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기. 심호흡을 쓸까? 천천을 쓸까? 아무할 거 준비 없네. 다른 것도 좀 아깝고. 응? 중돌 강타 먼저 때릴 걸. 뭐 아무튼. 아니 파워 쓰레기 게임. 파파파파파파파워. 게임 더럽게 하네. 줄 건 주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파워네. 나 약 먹어야 돼. 쓰레기 게임. 약도 못 먹게 하네. 골드 다 뒤졌다.
밥 없는데 너는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안 돼, 내 비접.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작은 기적, 민기적. 손절을 2패 때 쓰는 게 나으려나? 이럴 거면 손절을 미리 뺄 걸. 노 쉣. 쉣. 아, 서순. 체력이 워낙 많아서 별 문제도 없네. 역분을 썼... 저걸 썼어야 돼. 전지로 대갑축? 전지 천신? 아니 떠도 천신이야. 알약 먹으려면 필요한데. 좀 거지 같네. 몸풀기가 낫나 신속이 낫나. 어차피 염원으로 공격력 올릴 거면 신속이 낫겠다. 천신 염원 천지 저턴 갓겜. 저거 쓰면 됨. 15. 하하하씨. 우와 갓겜. 그저 갓겜. 뭐임 이거?
아니 알약이 뭔 소용인데. 미쳤는갑다. 내 체력 어디갔는데. 꼴받네 진짜. 얘 어차피 손절만 넣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손절만 넣으면 네 손절만. 여기서 이제 전신 두 번 쓰는 방법이 있고 손절 두 번 쓰는 방법이 있는데. 기합으로 뽑아버렸다. 여번 힘 먹으면 되겠지. 아야 아, 버저팩. 아, 잠깐만. 무의미한 진노. 와처 TMI를 한 게 아니라 와처 TMI 한 판하고 와처를 한 판 한 게 아닐까? 뻘에 이겸. 강섬 킬. 역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격 수비 지우는 게 짱이 아닌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격 수비나 지우고 대충 하면은 대충 되는 것 같은데? 몰라. 운 좀 이기는 거야.